100여 년 만에 맞는 최악의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 2045년에는 노동인구의 평균 연령이 50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주택담보 노후연금의 수시 인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준공 후 2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철거가 불가피한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극심한 눈치보기 장세 속에 소폭 오르면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은 송주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가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막판 반등에 성공하면서 1890선을 회복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06포인트 오른 1891.77로 마감했습니다. 스페인 국고채 금리가 7%를 넘어섰다는 소식에 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이후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방향을 틀기는 했지만 투자 심리가 완벽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3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던 외국인은 오늘도 1865억 원어치 사들이며 지수 방어에 앞장섰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681억 원, 38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프로그램은 288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이 1% 넘게 올랐고 운수창고와 운수장비, 의약품 등도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반면 은행과 종이목재, 섬유의복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가 2% 이상 오른 가운데 현대모비스와 SK하이닉스 등도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둔화 우려를 딛고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삼성생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LG화학과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스페인에 대한 우려로 국제유가가 하락했다는 소식에 SK이노베이션과 S-OIL, GS 등 정유주는 일제히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3.1포인트 오른 478.36에 마감했습니다. 예,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일부 상장사의 최대 주주들이 주가가 치솟는 틈을 이용해서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서자 금융감독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정치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 범위가 기존 작전 세력에서 해당 상장사 최대 주주나 임직원 등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테마주 조사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처럼 금감원이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나선 것은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일부 상장사 대주주 등이 주가 급등 시기를 틈타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관여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투자자는 외면한 채 이수 챙기기에 급급했던 만큼 더 많은 차익을 얻기 위해 작전 세력과 결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9월부터 올 5월까지 정치 테마주가 치솟는 과정에서 64개 종목의 대주주 등 200여 명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매도 주식은 1억 주 이상으로 매도 금액만도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중 100억 원 이상의 보유 주식을 판 곳도 17개 사나 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14개 사는 주가 급등에 대한 한국거래소 조회 공시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답한 뒤 주식을 팔아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예, 스마트폰 판매 실적을 호조로 고속 성장하던 삼성전자의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반도체 부진으로 실적이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 조정도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와 반도체 실적 개선 지연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선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등 눈높이도 낮추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7조 1000억 원에서 6조 6천억 원으로 7% 정도 낮춰잡고 목표 주가도 195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동양증권도 기존에는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을 7조 원 수준으로 봤지만 오늘 6조 6500억 원까지 내렸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의 실적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4월 이후 모바일 DRAM 가격의 하락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1분기 가격 급락의 영향으로 2분기에도 주제품의 평균 가격은 20%에 가까운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DRAM 평균 판매 단가도 지난 분기보다 16%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카드와 USB 등의 수요 부진과 업체들의 생산 확대로 2분기 가격이 급락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반도체 부분의 회복 지연으로 실적 개선 흐름이 예상보다는 둔화되겠지만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이익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갤럭시 시리즈의 선전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3분기 이후 본격적인 성수기에 들어가면 반도체 가격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 송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100여 년 만에 맞는 최악의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지역 강수량은 지난 5월 1일부터 어제까지 10.6mm로 예년 평균 173.9mm의 6%에 불과해 오늘부터 가뭄 물주기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강수량은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시내 25개 자치구도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3.2도에 달하는 등 서울과 경기 곳곳이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 2045년에는 노동인구의 평균 연령이 50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투자은행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는 인구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2016년부터 노동인구가 줄어 2020년에는 유럽, 일본보다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노동인구의 평균 연령은 최근 미국을 넘었고 2020년에는 유럽을 앞지른 후 2045년에는 평균 50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잠재 성장률은 2011년 4.2%에서 2023년에는 3.1%로 하락하고 2050년에는 2.5%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주택담보 노후연금의 수시 인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지급받으면서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 수선비 등의 용도로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수시 인출 한도가 연금 대출 한도의 30%에서 50%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월 급여 60만 원 이하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에 합계 2,500만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준공 후 2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철거가 불가피한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전시 동구 삼성동의 토지를 가진 신모 씨 등 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 기간의 경과는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라며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노후화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비상장 기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권 발행이 제한되고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 보고서 제출 대상인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법인에 대해 증권 발행 제한과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주주가 500인 이상으로서 외부 감사인의 감사가 의무화된 비상장법인은 사업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회원국들이 위기 대응 자금으로 총 4,560억 달러를 출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IMF의 목표액인 5천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4월 워싱턴 합의 때보다는 260억 달러가 많은 것입니다. 국가별 자금 출연액수는 일본이 600억 달러로 가장 많고 독일 547억 달러, 중국 430억 달러, 프랑스 414억 달러 등의 순이고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과 같은 규모인 150억 달러를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긴급 구제금융 재원이 늘어난 것은 중국을 위시한 러시아, 인도 등 신흥 경제국가들이 주도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 공기업들을 잇따라 부실 기업으로 내몰면서 자원 개발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관련된 소식은 경제부의 윤홍우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석유나가스를 개발하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업을 주도한 공기업들이 최근 잇따라서 정부로부터 칼바람을 맞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자원 개발 공기업들이 줄줄이 바닥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는 이번 공공기관 평가에서 나란히 최하 등급 바로 위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B등급으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했습니다. 이들 공기업의 평가 점수가 하락한 이유는 해외 자원 개발의 성과가 좋지 않고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공공기관 평가에 따라서 석유공사나 석탄공사의 경우에는 전 직원이 성과급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감사원도 지난 4월 이들 해외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실적이 숫자 채우기에 불과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사업과 관련된 관련자들을 문책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자원개발 공기업들은 패닉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미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이 임기를 두 달 앞두고 갑작스럽게 불명예 퇴진했고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쁘다면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기업들의, 그러니까 공기업들의 반발이 이토록 커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공기업들이 최근에 정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근에 정부 평가 결과에 대해 잇따라 반발하는 이유는 이들의 경영 악화가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랐던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중국이나 인도 등의 자원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석유공사의 대형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해외 자원 개발을 의욕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한 자주 개발률 확대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해외 자원개발 공기업들은 매년 수조 원씩 투자 규모를 확대해 지분 투자와 M&A에 나섰고 석유, 가스의 경우 자주개발률이 2003년 3.1%에서 2011년 13.7%로 증가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정부는 당초에는 부채를 무릅쓰고라도 해외 자원을 선점하라고 공기업들을 유도해 왔는데요. 실제 석유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03년 사이 금융부채 규모가 220% 증가했고 가스공사도 같은 기간에 금융부채가 116% 증가했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정권 말이 되어 갑자기 이들 공기업들의 부채 등을 가지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 공기업들의 항변입니다. 예, 정부 정책만 믿고 따랐는데 갑자기 부실 경영으로 낙인 찍었다는 것인데요. 공기업들의 입장도 난처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신지요? 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정부와 공기업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은 사실 굉장히 대규모의 자본력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하나하나 사업에 따른 리스크도 굉장히 큰데요. 규모가 크지 않은 국내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했던 것은 애초부터 무리가 있던 정책이었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다보니 부채도 갑자기 크게 증가했고 사업에 대한 욕심을 내다보니 일부 사업에서는 부실도 생겼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은 보통 10년을 보고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미 자원 개발 시장은 대부분 세계적인 메이저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고 중국 같은 나라의 경우 대규모 자본력을 바탕으로 경제성도 따지지 않고 자원 확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 개발 진출 시장에서 정말 후발주자인데요. 특정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밀어주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결국 이렇게 파열음이 난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기업과 민간 기업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금융 부분을 보강하는 한편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의 윤홍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그룹의 종합물류기업인 현대로지스틱스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첨단 물류센터를 운영합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오늘 경기도 오산에 건설 중인 오산복합물류센터를 7년간 책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오산물류센터는 축구장 28배 크기의 초대형 첨단 시설로 단일 물류센터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는 화물차 561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현대 로지스틱스는 오산 물류센터의 일부를 외부 물류업체에게 임대하고 일부를 자체 운영해 연간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LS산전이 정부로부터 획득한 녹색기술 인증 제1호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LS산전이 인정받은 녹색기술은 태양광 전력배환 장치 기술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녹색기술 인증제는 정부 8개 부처가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동 시행하는 제도로 기술 유효기간을 2년에 한 번 평가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오늘 어린이재단과 공동으로 경기 파주드림센터에 신세계 희망장난감 도서관 16호점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희망장난감 도서관은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하고 창의력 개발과 동화구현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놀이공간으로 저소득층 어린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는 지난 2007년 3월에 제주 1호점을 연 데이어 연간 두세 개의 희망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하고 있습니다. 락앤락이 여름을 겨냥해 파스텔 원터치 본행병과 핑거 본행병을 출시했습니다. 파스텔 원터치 본행병은 화사한 파스텔 색상으로 디자인을 강조한 제품이며 이 중 스테인리스 구조와 안전 잠금 장치가 있는 원터치 마개를 장착해 한 손으로도 가볍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600ml, 1L 두 종류로 출시됐으며 가격은 각각 28,000원과 34,5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